하늘의 핵심 포인트 환수죠, 환수. 꺼내 먹을 배당이 있는 승부.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된 승부를 추구하는 하누리 정보력의 종결자 박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2주차 경마솔루션 방송입니다. 자, 1월 첫 주 지난주 경마가 끝났습니다. 제주 경마가 휴장을 한 가운데 이제 서울과 부산만 가지고 1월 첫 주 경마가 일단 뭐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지난주 좀 어떠셨습니까? 예, 뭐 이제 아깝게 1, 3등 특히 저희 뭐 경마솔루션에서 한 마리씩 불러준 말들이 배당도 좋았는데 1, 3등 것들도 있고 승부 경기에서 조금씩 핀트가 좀 나간 게 아쉽긴 한데 부산에는 김용훈 기수가 빠졌고 서울에는 문세영 기수가 마카오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자리를 찾아가고 뭐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부산, 서울, 제주 세 군데 모두 시행이 됩니다. 뭐 출마표도 전체적으로 출전 두수도 차분하고 네. 이번 주부터 더 힘을 내봐야죠. 이제 뭐 첫 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깝게 메인 승부 경주를 놓쳐갖고 제가 좀 아쉬운 생각들 뭐 솔직히 놓고 두 방 때렸는데 그 두 방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경주 있었는데 이번 주 추웠는데 뭐 새벽부터 조교 그리고 저는 또 취재 열심히 다녔으니까 이번 주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이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팬 여러분들도 이제 뭐 건강에 좀 유의하시면서 경마 좀 풀어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저는 첫 단추를 일단 잘 꼈습니다. 지난주 금요 경마는 뭐 대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작부터 좋았어요. 제가 1경주를 준메인 승부로 가져갔는데요. 이게 배당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뭐 골드윈, 골드원이죠. 골드원, 골드윈 제가 현장에서 아주 강하게 때려드리면서 이거 강력한 축이었던 무한신뢰와 엮어서 이거 원틀로 승부 때리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7경주가 이제 텍스트 예고 승부처였습니다. 요거 맵시의 더 원더, 복승식 11배, 11.4배 정도가 나왔는데 요거 텍스트 예고 승부처 또 승부를 안겨드렸고 그리고 8경주가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8경주 메인 승부처 뭐 절세가인 여기 어번와우 제가 이제 어번와우 A급 관리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세가인의 어번와우 요거를 원틀로 잡아드렸는데 요게 복승식만 30배 쌍복승, 쌍승식이 48배가 나왔어요. 자, 이걸 메인 승부로 원틀 잡아드리면서 12번 1번 제가 현장에서 힘차게 외쳐드렸고 따라오신 분들 대박이 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1경주 7경주 8경주 승부 3번을 했는데 3번 다 3연속으로 승부가 적중하면서 뭐 새 첫날 첫 경마일, 첫날이죠. 첫 경마일. 첫 경마일 일단은 뭐 준메인, 메인 다 때려드리면서 텍스트 예고 승부처까지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그 외에 뭐 나머지 잡배당 몇 경주 더 잡아대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일단은 뭐 금주는 또 이제 제주까지 엮여서 이제 금요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부산과 제주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만큼 금주도 부산과 제주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부산에서 김용근 기수가 부정 경마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뭐 복귀는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뭐 정확히 알아본 바로는 예전의 일이 뭐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그렇죠. 같은 걸로 두 번 그렇게 조사를 받는 경우가 좀 좋은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말 열심히 탔었는데 아쉽습니다. 좀 뭐 잘 되기를 바라봐야겠죠. 예, 이 같은 사람이 이제 또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뭐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제일 문제는 앞전에 자수를 했을 때 좀 확 다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네, 해결하려고 뭐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뭐 법적 그런 걸 떠나서 하여간 뭐 내용은 좀 안 좋습니다. 김용훈 기수 정말 복귀하고서 열심히 타줬는데 뭐 그 덕분에 솔직히 지금 뭐 부산께 좀 소스들이 잠잠한데 이번 주부터 다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뭐 김용근 기수는 좀 아까운 인재거든요. 어떻게 뭐 살릴 수 있으면 좀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있다면은 뭐 어차피 제 값은 치러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1경주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산 5군 1000m로 시작되는 1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나
동서대로의 자마들, 정말 동서대로 뭐 종교모 활동 시작한가 동시에 저는 동서대로는 좀 자격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던 마필 중인데 거의 단거리형 마필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궁합으로 가마력이라는 마필이 스피드가 또 상당히 있는 혈통이고 동서대륙 자마 중에 6번 치마철리 뭐 이제 앞으로 커 나가는 거 봐야겠지만 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상당히 좋으니까 이번에 오늘 흐름이 별로 배당이 그렇게 나지 않을 경주겠죠? 축이 서 있는 경주가 네. 좀 많이 있기 네. 때문에 뭐 큰 배당이 나올 경주가 이제 몇 경주 안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33조, 28조의 상승세, 33조 조교사가 이제 2013년에는 더 많이 보여줄 겁니다. 권승주 조교사 제가 보기에는 부산 어느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는 조교사로서 자격이 있고 그리고 운영을 잘할 마방이니까 6번 치마천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33조 권승주 조교사의 치마천리 12월 마지막 주부터 33조가 아주 뭐 그세게 몰아쳤어요. 아주 뭐 강고가 필증 뭐 말 구매를 많이 하려면 부산은 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고 원래 또 승부기가 좋은 분이고 네. 예. 구매를 잘하니까 6번 치마천리 네. 예. 한번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저는 5번 더 노블퀸입니다. 더 노블퀸이 데뷔전 선행을 나섰다가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해서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좀 따라가면서 전개를 하면 어떨까라고 더 걸음이 나와질 것 같아요. 발놀림 자체가 아주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은 무리한 전개보다는 차분하게 결대로 때려주다가 직선에서 한 발 쓰는 게 오히려 더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더 노블퀸 오늘 경주 뭐 선행을 할 수도 있겠고 따라가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그냥 따라가는 전개가 나와준다면 더 노블퀸이 어떤 잠재력을 더욱더 폭발시키지 않을까라는 판단 어차피 뭐 인기마지만 이번 경주는 배당이 크게 나올 레이스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뭐 치마천리 더 노블퀸 이 두 마필에다가 뭐 7번 하이퍼소닉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압축이 되는 레이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뭐 1경주는 무리한 공략보다는 차분하게 인기마를 좀 인정하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경주가 좋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금요일 2경주입니다. 국내산 혹은 1200m 모두 13대의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자 이번 2경주는 제가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뭐 강력한 한방 환수가 되는 한방 제가 이제 뭐 2013년 첫 번째 주 금요경마에서 준메인 메인 다 때려들었거든요. 자 이번에도 준메인은 일단 뭐 좋은 제가 노리는 마필이 한도 나왔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노리는 마필 위주로 축에 붙여서 깔끔한 승부를 한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구도 자체가 일단은 뭐 1200m 레이스인데 흐름이 아주 초반 난타든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선행을 뚜렷하게 장악할 만한 마필도 보이지 않고 여기다 뭐 강력한 추입력을 지닌 마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초반의 자리 잡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판단되거든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전개를 아주 잘 그려야 된다. 전개를 아주 잘 그려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제가 노리는 마필이 인기 순위에서 뒤로 약간 밀려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면서 자 이번 경주를 준비한 승부를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1번 소백정기라는 마필인데요. 소백정기 일단 출발 지점이 돋보입니다. 데뷔전은 좀 늦발을 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도 발주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1번 게이트 출발 지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자 양영남 기수가 초반에 출발 과정만 좀 신경을 쓴다. 하면 좋은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로서 자 1번 소백정기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자 한우리가 여기서 한번 또 짭짤한 배당 꽃배당을 안겨드릴 수 있는 준메인 승부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로 선택을 한 만큼 기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 기자님은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지난 경주에는 제가 솔직히 보지 않은 마필인데 솔직히 500km대 넘는 마필도 감량 승부하는 거 저 제일 좀 싫어합니다. 근데 김정훈 교수가 좀 차분하게 직전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3번 미나 능력만큼은 정말 있는 마필이고 뭐 대리 어설픈 기수 태우는 것보다는 김정훈 기수 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정훈 기수의 미나 강력한 우승 후보죠. 자 이번 경주 하늘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여기서 금요경마 짭짤하게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경주 혼합사군 1400m로 펼쳐지는 모두 10대 마필이 펼치는 레이스인데요. 정보력의 종결자 박순철 기자님의 금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출사표 들어봅니다. 예,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코스케 기수가 기승하는 7번 대호장군이 뭐 강력 인기 마필이고 그리고 뭐 열심히 타는 기수이기 때문에 안정된
뭐 충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후착마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번 경주 뭐 지금 기량이 늘고 있는 마필도 있고 직전 경주에 인기 끌고 아주 퍼져버린 말이 있는데 9번 우승 찬스 또 제가 또 뭐 부산에 또 이리저리 확인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답은 나왔는데 당일날 9번 우승 찬스를 정확하게 뭐 놓고 때리던 아니면 시원하게 날려드리던 한번 제대로 정해서 한번 공략을 해볼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 7은 인정하고 9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뭐만 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5번 에이스 라이언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5번 에이스 라이언이 이제 입상을 한번 했다가 또 직전 경주는 3위를 차지했는데 경주 거리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이 마필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라이언하트 자마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거리적 승이 좀 길게 나오고 힘이 있는 혈통이거든요. 직전 경주 조금 아쉬움을 조금 늦게 올라왔어요. 그 아쉬움을 이번 경주는 이제 경주 거리가 늘어나면서 차분하게 추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5번 에이스 라이언이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서 능력을 볼 가능성이 있다. 후차권 다툼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조금 이제 또 궁금한 말이 8번 남도영 같은 마필은 없어요. 글쎄 뭐 선행을 편하게 하면은 가능성을 좀 뭐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따라가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김도영 교수가 이거 한번 더 타줬음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간 요번 경주 9번 우승 찬스만 정확하게 따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경주가 아니니까 현장에서 좀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 9번 우승 찬스에 대한 그런 뭐 의지 측면을 이제 박 기자님이 판단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3경주 역시 정보력을 가지고 때려 드릴 것 같습니다. 정보력의 종결자 박 기자님의 승부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4경주입니다. 국내산 오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또 제 주력 마방인 부산 15조가 지난주에는 상금을 뭐 솔직히 뭐 연말에 그랑프리에서 뭐 돈 많이 벌었죠. 그랑프리에 우승 터치로 그동안 뭐 일반 경기 수없이 놓고 때려들었는데 2등, 3등, 뭐 3등 계속 오고 그러더니 그랑프리 와서 활약을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참 그 말이 저는 어차피 국내산 최고 안말 중에 우승 터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가는 타임을 그랑프리에서는 제대로 못 놓고 때려들었는데 그동안 계속 때려들었고 이번 플랑솔레이 역시 잠재력 있는 마필입니다. 김동원 기술이 이제 교체를 해서 나섰는데 뭐 1월달 상금 또 벌어야죠. 이번 플랑솔레이 좀 배당판에서 밀려있고 있지만 김동연 기술 기승이고 뭐 어떤 조건들이 다 괜찮다 보니까 이번 플랑솔레이 배팅권으로 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랑솔레이 권해주셨고요. 자, 저는 4번 불패의 바람입니다. 직전 경주 첫 입상을 제대로 잡아들으면서 뭐 짭짤한 배당을 적중시켰던 마필인데 자, 이렇게 인연이 좋은 마필은 또 안고 갈 필요가 있죠. 4번 불패의 바람. 뭐 경주거리 1300m 동일한 경주거리고요. 인기마들 자체가 지금 거리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불패의 바람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에서 마필의 능력 자체는 이제 월등하지는 않아요. 뭐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군 1300m라면 경쟁력이 있다. 또 한번 연투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4번 불패의 바람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5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12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4번 스탠드 하이가 이제 조성훈 기수가 직전에 입상 실패를 했는데 뭐 마이키라는 걸출한 말이 있어 버렸고 강축이 특히 뭐 강축마가 한번 싸먹을 때 자칫 방심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뭐 타이밍을 아예 놓쳐버린 그런 마필이겠는데 4번 스탠드 하이 이번에 능력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4번 스탠드 하이 권해주셨고요. 저는 1번 간다이라는 마필입니다. 간다이 뭐 일단 마명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1번 게이트 이점 있고요. 조금 주행이 불량한 마필이에요. 주행이 불량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전개하는 과정에 따라서 성적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전개가 조금 매끄럽게 뽑아준다면요 우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을 맞이했고요. 여기서 뭐 전개가 좀 깔끔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간다이는 또 순위권 밖으로 아예 크게 밀릴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마필의 능력 있고 재금 이후에 이 마필은 공백 이후에 마필의 전력이 상승했거든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왔. 제 관리막이 때문에 오늘 정도 편성이라면 아주 재밌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1번 간다이 한번 요번 경주 유성히오로 강축으로 보세요. 유성히오로는 뭐 한 80-90%는 일단 입상권은 이제 유력하죠. 제가 판단했을 때 2차권 밖으로 빠질 마필 같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3등 올 수도 있는 그런 앞이. 예, 3등 글쎄요. 여기서 뭐 유성이 오라가 3등까지 오겠어요. 직전에 어쨌든 이희천 기수로 제대로 때려먹겠는데 암말 비카들 의외로 또 무기력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완전히 지금 올머리로 팔리게 돼버렸는데. 그렇죠. 강축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불안감 있는 말이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간다이를 우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쌍꺼풀 조금 의심은 있는, 그렇죠. 쌍을 뒤집는 정도는 되겠는데 여기서 뭐 3착 밖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네요. 편성 자체가 워낙에 조금 허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풀어가는 게 낫지 네.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금요일 6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300m 12위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뭐 강력한 인기마 구도인데 여기에 부담 없이 한번 뭐 3복 승식 이상 한번 노려볼 마필이 4번 골드에 있습니다. 뭐 이 말 그렇게 능력이 뭐 크게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김현준 기수 기승을 하고 뭐 지금 양영남 기수 계속 기승하다가 이 스타일하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근데 김현준 기수라면 곱게 쫓아가면은 뭐 3등 정도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이번 경주는 배당마로 한번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마. 골든에이스가 들어오면 배당인데요. 그나마 뭐 폭탄이 터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는 판단입니다. 강축이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5번 승리 레이저라는 마필이 뭐 2연승을 달리고 있는 강축마로서 이번에도 압도적인 인기를 모으겠죠. 뭐 경주거리 1300 그대로 출전했고 코스케 계속 예, 암만 한정 경주고 네.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기 뭐 붙여먹는 말로 여기 당일 최저 배당을 형성하겠죠. 승리 레이저 랜드 엔젤 랜드 엔젤 직접 경주 랜드 엔젤을 제가 이제 짭짤한 배당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맵시의 랜드 엔젤 요걸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잡아드리면서 랜드 엔젤하고는 이제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번에 또다시 단독 선행이 가능한 흐름이에요. 편성 자체가 지금 뭐 뚜렷한 선행 강마가 없습니다. 선행 강마가 없기 때문에 랜드 엔젤 송경윤 기수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단독 선행까지 가능한데 자 이 눈에 뻔하게 보이는 최저 배당 대길 막건 좀 매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랜드 엔젤이 선행 가서 버티고 다른 마필이 날라오는 구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재미가 있으려면 어떤 뭐 감량이 있다든지 네. 장점 기수가 특출나다든지 그 부분밖에 없는데 한번 왜냐면은 또 승레이저가 또 앞말이기 빠른 발전은 보이고 있는데 발주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더라고요. 네. 송경윤 또 최근에 진짜 여러분들 송경윤 기수는 좀 다르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뭐 정말 어떤 강력 승부의 미들맨은 송경 지난주 할리 보셨죠? 할리 할리 100% 자신 있게 그 16조 판타레였나요? 그 마방이 대표마로 키워나가는 마필을 선행으로 그냥 잡아버리는데 되려 스팅레이 예, 스팅레이는 뭐 거기서 꺾어질 뻔했습니다. 그런 그렇죠. 걸 할 수 있는 기수가 송경윤 기수고 어떤 조교사들한테 믿음감을 주는 기수니까 올해 송경윤 기수 발전하는 것도 기대를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부경의 김정준으로 뜨고 있나요? 네. 어쨌든 뭐 랜드 엔젤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축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외곽 게이트를 계속 신청하던 마필인데 네. 외곽을 지금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외곽 게이트 신청을. 근데 이 앞전 두 번이 뭐 전혀 의지가 없이 내용이 나오고 의지 없이 탔는데 그런 문제 부분에서 김동경 기수 기승할 때 타임인지 아닌지는 또 당일날 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스타트 능력이 좋은 김동경 기수가 축제를 앞선으로 쭉 뽑아버린다면 이것도 재밌는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죠, 예. 예. 어쨌든 외곽을 계속 신청을 하던 마필이었는데 외곽을 해지했다라는 것은 어떤 출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포기를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포기보다는 김동경 기수를 기용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그런 기수 기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마무리 조교 자기가 하고 조금 예. 풀어달라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200m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 관리마 중에 하나 또 3번 나르자. 나르자가 유강한 기수로 재도전에 나섭니다. 직전 경주 뭐 우연으로 들어온 거 아니고 충분히 능력이 있고 전형적인 뭐 데뷔전 그 다음 경주 하만식 기수가 갖고 3등 올 때부터 뭐 이 말은 정말 갈 때 때리고 그러기가 정말 쉬운 말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절대 빼서는 안 되는 그런 마필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관리만도 풀어야죠. 8번 골드킹이라는 마필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비사이로와 엮어서 짭짤한 배당을 한번 남겨드렸던 마필인데요.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관리마 리스트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 마필은 이제 매력은 없어졌거든요. 뭐 경주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매력은 없습니다만 편성을 이번에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골드킹이 딱 선입견에서 곱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 구도고, 그리고 뭐 인기마 들이 약간 경합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골드킹에게 의외로 좀 편한 전개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한번 관심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고 전개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되는 마필입니다. 능력도 충분히 입상권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두권이 한번 경합으로 무너진다면 뒤에서 따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바로 골드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나르자, 8번 골드킹 저희가 관리만 한 두시 풀었는데 좋은 결과로 연결되길 기대해봅니다. 예, 부산 8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12월 달 그리고 1월 첫째 주 어려운 경마들이 치러졌는데 뭐 제가 놓고 때려드린 마필들 다 사연 있어서 놓고 때려드린 마필이고 그 마필들 그 중에 뭐 한두 마리는 입상에 근처에도 안 왔습니다. 다음 경주 더욱더 배당 있게 놓고 때린다 그러면은 더 재밌는, 왜냐면은 이변들이 속출하다 보니까 지금 그리고 서울은 주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로가 요번 주말부터 좀 높고 날이 따뜻해지면은 뭐 더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관리마들이 한번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재밌는 경주가 많은데 8경주 메인 승부처 뭐 7번 라운발리 현장에서 확실하게 판단해 드리고 뭐 3번 가슴으로 하고 두 마리가 대끼리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마리 단방은 얼토당토 없다. 3-7 단방은 어렵고 보평마들 많이 있는 가운데 한두 마리 놓고 가는 말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때려주는 8경주 알기만 하면 정말 쉬운 경주로 갈 수가 있습니다. 8경주 메인승부처 1400m 능력마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최고의 정보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9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500m 모두 8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경주 첫 도전을 하지만 뭐 크리켓 자마 중에서 잠재력 있고 이번 강자의 본능이 최규준 교수가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는데 뭐 직전 경주는 좀 말도 안 되게 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보단 분명히 능력 있는 마필이니까 제 대려 중거리에 더 날 것이다. 지금 좀 출전 주기를 뭐 적당하게 딱 하고 나오는데 이번 강자의 본능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주 그리 늘어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이에요. 네, 예, 뭐 이번 경주 좋은 기량 한번 보여줄 것 같고 저는 5번 와이어 와이어라는 마필입니다. 와이어 와이어 예전에 승부 막권을 한번 깬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 얄미운 마필이에요. 조금 얄미운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와이어 와이어라는 마필이 그때 제가 제 승부 막권이 깨지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 저놈 좀 사이즈가 있구나, 능력이 좀 있는 마필이라구나 하고 눈여겨봤던 마필이거든요. 뭐 최근에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와이어 와이어가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와이어 와이어 선정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유광희 기수의 감량 이점이 다시 한번 더해지면서 직전의 아쉬움을 한번 만회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 10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300m 9두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제가 1월 첫 주 바로 2013년 첫 경마일에서 준메인 승부 그리고 텍스트 예고 승부 메인 승부까지 승부처에서 아주 싹쓸이 좋은 배당을 안겨드리면서 특히 메인 승부는 복승식만 한 30배가 나올 정도로 좋은 배당을 원틀로 잡아드렸거든요. 자, 이번 주도 뭐 그런 적중 확률이 아주 높은 레이스입니다. 적중으로 일단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번 경주가 강축이 서 있거든요. 하지만 후차권은 난타전입니다. 후차권은 난타전인데 인기 순위에서 약간 비켜나 있는 마필, 약간 뒤로 밀려 있는 마필이 제 관리마가 있어요. 인기 순위에서 밀려 있는 그 마필이 하늘의 관리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제가 지난주 메인 승부처에서 잡아드렸던 그런 아주 좋은 배당, 좋은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짭짤한 꽃배당으로 때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적중률 확률은 분명히 더 올라갔고요. 강축이 서 있기 때문에 제 관리마들이 나올 때는 관리마가 서 있고 그냥 후차권 안타전이 됐을 때 놓고 때려드리면서 엮이면은 999도 나오고 좋은 배당도 나오는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축을 놓고 제 관리마를 때리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인기 순위에서
위에서 어느 정도 비켜있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은 나올 수 있겠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에 그런 배당이 형성되는 마필로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적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1900m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최시대 기수가 예술로 탔죠. 11번 최고왕자. 이제 뭐 이런 경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1조에서 최시대 기수가 이제 다른 마방으로 옮긴 걸로 아는데 김명신 기수 타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신 기수가 타고도 들어오는 거 봐라. 이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11번 최고왕자 진짜 자기 능력 제대로 뽑아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11번 최고강자. 지금 끝번 신청을 무려 5마리나 했어요. 네. 5마리나 이제 끝번 그 신청을 한 끝번. 그 와중에 이제 끝번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끝번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진금승부 싸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는 뭐 강축 한번 인정하라고 하겠습니다. 인기 1위마 유력한 3번 프리스트 볼드라는 마필인데요. 자, 조성곤 기수가 19조 마필에 기승을 잘하네요. 19조 김영관 조교사가 조성공 기수 기용은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 않은데 자 이번에 조성공 기수까지 기용을 하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욕을 보인 프리스트 볼드 뭐 최근 두 번의 경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마필의 사이즈, 능력, 발전 가능성 모든 면에서 이번 경주에 가장 앞선 마필은 바로 3번 프리스트 볼드다 인정을 하고 가고 싶고요. 특히 이 마필이 이번 경주에 충마인 이유는 경주 거리가 1900입니다. 1900이기 때문에 프리스트 볼드의 어떤 뚝심, 힘, 파워 제대로 한번 보여줄 것 같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이번 경주 1900m가 프리스트 볼드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경주가 끝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경주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상 저희가 11경주까지 한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린 마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활용해 보시고요.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 현장 예상과 함께 하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반드시 뭐 이번 주 매주 뭐 최선을 다합니다만 역시 1월 2주차 금요 경마부터 또 이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더 기대를 해주십시오. 이제 뭐 연말에 승부 깨진 마필들 말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여건 때문에 많이 깨졌는데 뭐 이번 주 일 보면서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되려 다음번 나올 때 배당이 더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12월 달 저희가 뭐 조교나 정보로 물고 들어갔던 마필들 뭐 그 다임타임에 더 좋은 배당으로 기다리고들 있으니까 뭐 이번 주부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일요 경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